디올백 때문에 문제가 됐던 김건희 여사님. 아무튼 기사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님은 무혐의다. 하지만 최영재인가 최재영 목사? 네, 최재영 목사님은 혐의가 다섯 개다. 이런 거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점으로 봤을 때. 점은 둘째치고 참 창피해. 창피해요? 어떻게 그랬지? 사람 맞나 싶은 거야. 그러니까 정권의 힘, 검찰의 힘이 이런 데 나오는 거겠지. 진짜 쉬운 말로 덕천함을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수가 없어. 용군 TV를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수가 없어. 그렇잖아. 근데 세상이 다 아는 죄는 혐의가 없는 거고 그거에 밝혀내고 뭐 한 분한테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물으면 좋은데 나머지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털어서 만들어내잖아. 참 세상에. 일단 최재형 목사는 쉬운 말로 수감이나 구속 이런 거는 안 되실 거예요.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고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실 거는 같은데 이제 장마도 끝났잖아. 그것도 그분도 안 좋은 이런 게 곧 끝나겠지. 아 이제 곧 끝난다. 뭐 종교는 다르지만 기도 좀 해주세요. 그 목사님이신데. 9월 5일날 백두산 가는데 이재명 옆에 최재형 목사 같은데 백두산에서 하나 킨다. 힘내십시오. 별일 없을 겁니다. 그럼 김건희 여사님은 그냥 무혐의로 끝날 것 같아요? 이거 어떻게 될까요? 지금은 당연히 끝날 수밖에 없잖아. 아 지금은?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얼른 내년이라는 시간이 찾아와서 큰 우리나라의 변화가 있을 때 칼춤 추실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. 그 칼 잘 피해야 될 텐데 큰일이다.